시간입니다. 하우투 핑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으니 잘 참고해주세요. 그럼 먼저 스윙과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서 정면을 보고 서준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고관절을 살짝 들어 라켓을 든 팔과 같이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를 살짝 들고 팔 하완과 라켓을 몸쪽으로 당겨 출발하는 스윙을 잘 만들어주세요. 라켓의 각도가 공을 두껍게 맞출 수 있도록 각도가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팔의 하완과 손목을 살짝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스윙이 뻗어나가줍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동작으로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걸어볼까요? 다리는 충분히 벌려준 다음 고관절을 살짝 들어서 하체 중심과 같이 백스윙도 아래로 내려줍니다. 구질 변화에 따라 라켓의 각도는 바뀌는 거겠지만 커트볼을 걸 때에는 공의 밑부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라켓의 각도가 숙여지지 않게끔 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라켓 면을 잘 유지한 채 손목과 팔의 하완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스윙을 보내주세요. 이때 공을 때리는 게 아닌 끌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야지만 회전이 생겨 정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하나, 팔 하완을 이용하여 스윙해주기. 커트볼 드라이브를 걸 때 팔꿈치를 내려서 손목으로만 드라이브를 해준다거나 몸과 팔 전체를 이용해 동작을 크게 스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팔의 하완과 손목을 살짝 이용하여 백드라이브 스윙을 완성시켜주세요. 이때 손목은 조금만 사용해주시고 팔 하완이 축이 되어 스윙을 해주셔야지 좋은 임팩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둘, 팔로우 스루를 간결하게 잡아주기. 팔로우 스루에서 손목이랑 스윙이 밀려서 너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임팩트 하기 전 백스윙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팩트 하고 나서 스윙이 추가적으로 길어지는 이유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스루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잡아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백스윙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임팩트 하고 난 뒤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생각하고 빠르게 스윙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스윙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만 다음 준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공이 테이블 밖으로 날아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며 공의 회전량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셋!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라켓의 각도.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출발할 때 팔과 라켓의 각도는 잘 만들어졌지만 스윙을 할 때 공이 맞기도 전에 손목을 먼저 써버려서 임팩트 순간엔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범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팩트 하기 전엔 최대한 라켓의 각도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고 임팩트 순간에도 공의 사이드 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고 손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범실이 나지 않는 백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봤습니다.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됐을 때 좋아지는 것이 리시브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조만간 스킬업 영상으로 추가 촬영을 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실탁하세요. 안녕.